정신질환이 있는 60대 노인을 납치하고 50억 원대 재산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노인을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위장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시절 무역업체를 운영해 자수성가한 67살 한모 씨는 1992년 부도를 맞게 되자 남은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의 100평, 강동구의 70평의 땅을 샀습니다. 이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한 한 씨는 자신의 서초구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혼자 관리했습니다. 50억대 재산 가면서 가족이나 친척과의 교류도 없이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45살 정모 씨 등 일당은 지난 2015년 한 씨를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한 씨에게 정보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속이고 전기 충격기 등으로 폭행하며 한 씨의 땅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분이 땅이 80분이 아닌데 땅이 팔렸네 건물을 짓더라고 그러고. 안타깝게 불쌍하지. 납치되기 전까지 한 씨가 20여 년간 산 컨테이너가 있었던 이곳에는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일당은 한 씨를 60대 여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보호자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5년 12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인상만 받고 서로 가게 됐는데 그분 땅이 사람처럼 서로를 해가지고 항상 경찰은 50억대 재산가가 2년 넘게 사라졌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 4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한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정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